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고성에 위치한 식물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 소유주가 잘 운영해 오셔서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소비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식물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기에 딱 알맞은 오늘의 식물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13분 거리에 고성 IC가 있고요. 15분 거리에 고성 읍내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20분 거리에 이목 IC가 있고요. 25분 거리에 창원 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진주 제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부동산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식물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 4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폭은 가로폭 약 25m, 세로폭 약 65m입니다. 해발고도는 100m 내외이고요. 면적은 1614제곱미터, 약 488평입니다. 지목은 답, 형상은 세장형, 지형은 평지, 방위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식물원의 구성을 보시면요, 하우스 2개동과 야외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우스에는 여러가지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사무실과 탕비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이 길러지고 있고요. 주거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 시설물들을 보시면 먼저 야외 화장실이 있고요. 소유주가 직접 갖고 놓은 텃밭과 반려견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한 아궁이가 있고 야외 테이블과 야외 식물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물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식물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신 초보자분들도 식물원 인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소유주가 3개월 이상 교육을 해주시고 추후에도 관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좋은 수질을 얻기 위해 4번이나 뚫어서 안반 180m 아래에서 지하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우스 내부의 온도 조절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면 천정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24도까지 올라가면 바깥 천정이 자동으로 열려서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한 번 더 씌웠다고 합니다. 비닐은 재작년 2019년에 새 것으로 교체했고요. 비닐의 교체 주기는 대략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식물원 내부에는 어린 난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난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자동으로 바람과 온도, 조명을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소유주의 말에 따르면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2명 내지는 3명, 특히 부부께서 함께 운영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산책하시듯이 식물원 내부를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선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물원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식물원의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경남 고성에 위치하고 현재 소유주가 잘 운영해 오셔서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시장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 오늘의 식물원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